야, 우리 모임 요즘 지각자가 너무 많아. 이제부터 늦게 오는 사람 벌금 내는 걸로 하자. 오, 좋은 생각인데 솔직히 일찍 오는 사람들만 매번 손해봤잖아. 난 대찬성. 야, 근데 그거 번거롭지 않냐? 돈 거두면 그거 관리하고 늦은 사람들 시간 체크하고 그래야 하잖아. 귀찮게시리. 인정. 굳이 이런 사적 모임에서 돈까지 걷는 건 오바지. 그래도 이티제가 말한 것처럼 일찍 오는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 규칙이 있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. 맞아. 나도 시간 개념 약한 편이긴 하지만 엔프제 말이 맞는 것 같음. 그럼 더 좋은 방안 있어? 없지? 그러면 돈 관리나 시간 체크는 내가 할 테니까 벌금 내는 걸로 한다. 알겠지? 야, 너네 늦었네. 벌금 내. 아, 맞다. 깜빡했다. 이유. 야, 한 번만 봐주면 안 되냐? 오늘 처음인데. 안 돼! 처음이고 나발이고 돈 걷기로 했으면 당연히 지켜야지. 아거 참 너무 깐깐하게 구네. 그렇게 늦지도 않았는데 그냥 돈 내고 만다. 크크. 야, 거기 은근슬쩍 지나가지 마라. 채. 늦어서 미안해요요. 한 번만 봐줘요. 흠, 어떡하지? 야, 한번 봐줄게. 빨리 지나가. 에이, 고마워. 다음번에 맛난 거 사줄게. 괜찮겠지? 괜찮아. 에티제나 엔티제한테만 안 걸리면 됨. 야, 근데 이거 규칙이 좀 애매하다고 생각하지 않냐? 봐주는 애들도 가끔 보이고 1, 2분 정도 늦는 애들한테는 받기 좀 그렇고. 아, 이거 얘기할까? 아, 됐다. 굳이 말해서 뭐하냐? 나도 그렇게 생각함. 이거 체크하는 사람 딱 정해서 봐주는 거나 넘어가는 거 못하게끔 하고 시간별로 좀 다르게 걷어야 할 듯.